안녕하세요. 톡톡 씨 엄마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도영을 잘 알고 가만히 보니까 영재 같아요. 영재도 보통 영재가 아니에요. 너무 자랑만 했나? 얼마나 잘하길래 영재 소리까지 듣는지 궁금한데요. 톡톡 씨,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했어요.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 마술이야 과학이야? 마술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다른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진짜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영재 톡톡 씨가 푼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네모 모양의 초록색 도형들을 재조합해 원래 모양을 유지하면서 작은 주황색 도형을 초록색 도형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도전 시작! 어려워요. 아, 깔끔하게 트리로 만들어주셨네요, 트리. 아, 못하겠습니다. 아, 어려운 거 되는 건가요, 이게? 단순해 보였는데 네. 이거 작은 거 하나 들어감으로써 되게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화롭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한 이 문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넣을 데가 없는데. 톡톡 씨가 도형을 몇 번 움직였다니 마술처럼 초록색 도형 사이로 주황색 도형이 쏙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까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는 궁금증이 가시기도 전에 다른 문제에 도전하는 톡톡 씨. 삼각형을 이루는 여러 도형들을 다시 요리, 조리 배열하자. 어라? 아까랑 다르게 네모난 빵꾸, 아니 틈이 생겼어요. 똑같은 크기 도형들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저런 틈이 생겼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직사각형을 이루는 도형들. 이 도형을 조합을 바꿔 맞췄더니 원래 면적보다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술도 아니고 배열만 바꿨을 뿐인데 틈도 생기고 면적도 늘어나는 도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들은 도형 분할의 역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형 분할의 역설이란 어떤 도형을 분할했다가 다시 조합했을 때 마치 넓이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도형의 모양이나 기울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다시 조합을 했을 때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도형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넓이가 달라져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앞에 나온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배열이 다른 두 삼각형.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빗변의 기울기가 한쪽은 오목하고 다른 쪽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도형 문제 역시 배열을 바꿨을 때 가운데선이 일직선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운데에는 이렇게 빈 틈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울기 차이로 재배열했을 때 면적이 넓어지거나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눈의 착시와 도형의 특성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생긴 과학 현상이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형 영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초콜릿 좀 실컷 먹고 싶다. 자, 여기 초콜릿 먹어요. 맛있다. 또 없어요? 하나 더? 또 있죠. 어? 제가 먹었는데 왜 초콜릿이 계속 그대로죠? 사실 이 무한 초콜릿에는 도형 분할의 역설이 숨어 있어요. 초콜릿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고 그 줄어든 길이만큼 초콜릿 조각이 하나씩 남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왠지 많이 먹는 느낌이 드는 건 제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톡쏘는 과학 상에다와 함께라면 영재 엄마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얘는 이거 어떻게 했대? 잘라주세요. 색깔도 모양도 사는 것도
제각각인 다양한 물고기들. 그들의 이유 있는 생김새, 이유 있는 서식지. 물고기, 그것이 궁금하다. 보는 순간 눈에 하트가 뿅뿅. 당장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초매력쟁이 열대어가 더 예뻐진다. 이름하여 품종 개량. 무늬도 색깔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된다. 아하, 피라냐. 상어다. 악당 물고기가 나타났어. 포식 물고기들의 세계. 안녕 물고기야.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피부는 따가워. 아, 톡톡씨 진정해요. 햇볕이 따가운 건 태양의 숨겨진 비밀 때문이라고요. 햇볕이 따가운 이유가 궁금하다면 톡 쏘는 과학 사이다에서 확인하세요.